두 번째 별에는 허영군이 살고 있었다. 이야, 저기 찬미자가 한 사람 오는군. 허영군은 어린 왕자를 보자 멀리서 소리쳤다. 실제로 허영군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찬미자들이었다. 안녕하세요. 어린 왕자가 말했다.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. 이건 담내하기 위한 거야. 허영군이 대답했다. 사람들이 나를 환호할 때 담내를 하기 위한 거야.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길 지나가는 사람이 없구나. 아, 그래요? 어린 왕자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말했다. 그래서 허영군이 충고를 해주었다. 두 손을 마주쳐 봐라.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. 그러자 허영군이 모자를 들면서 겸손하게 답례했다. 이건 왕을 방문한 것보다는 더 재미있는데?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손을 마주쳤다. 허영군이 다시 모자를 벗으며 답례했다. 이렇게 하며 5분이 지나자 어린 왕자는 이 단조로운 놀이에 실증이 났다.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뭘 해야 하죠? 어린 왕자가 물었다. 하지만 허영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. 허영꾼들이란 칭찬 이외에 절대 다른 말을 듣지 않는 법이다. 넌 정말로 날 숭배하니? 허영꾼이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. 숭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? 숭배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제일 잘생겼고 옷을 제일 잘 입고 제일 부자고 제일 똑똑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. 하지만 아저씬 이 별에 혼자뿐이잖아요? 날 기쁘게 해다오. 어쨌든 날 숭배해달란 말이야. 난 아저씨를 숭배해요. 어린 왕자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.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죠? 그리고 어린 왕자는 떠났다. 어른들이란 정말 아주 이상하군.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속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다.